안녕하십니까.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지난 2003년 김세진 회장이 로토루아에서 시작한 가츠비 식당은 2010년에는 오클랜드에 진출했고 지금은 뉴질랜드 전국에 21개 브랜치를 가지게 된 대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한국 고유의 맛을 바탕으로 해서 뉴질랜드 현지인과 누구나 좋아하는 메뉴를 개발해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츠비 식당.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들어봅니다. 카츠비가 생기기 이전에 뉴질랜드에서는 돈불이라는 상품이 거의 잘 없었어요. 이제 그래서 뭐 저희 김세진 회장님께서 뭐 한국의 약간 저기 비빔밥이나 덮밥을 이라는 아이템에 대한 것을 아이템을 가지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어 가지고 이제 돈불이를 이제 제 시중에 내놨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던 거죠. 이제 처음에는 스시랑 뭐 돈부리 같이 많이 했었는데 워낙 돈부리가 폭발적인 인기랑 대중적인 사랑을 많다 보니까 가츠비는 좀더 이제 돈부리의 비즈니스에 더 특화되고 더 맛있는 메뉴들을 많이 개발해서 이제 돈부리에 어찌 보면 가츠비가 돈부리의 시초가 된 거죠. 뉴질랜드에서. 그러니까 한국식 어떤 치킨을 베이스로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지금 출시되거나 하고 있는 제품들은 약간 로컬화를 많이 시켜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치킨 메뉴들이랑 치킨 맛은 살짝 다르긴 하거든요. 뉴질랜드가 몇 번의 락다운으로 인해서 특히 오클랜드의 경우는 저희도 많이 어렵고 힘들었죠. 이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온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극복해줬고. 일단 매출 면에서는 아무래도 뭐 가치비뿐만 아니라 다들 어려움을 많이 겪었겠지만 이제 저희가 올해 들어서는 많이 그래도 그 부분을 회복하고 있고 근데 2022년의 경우는 인력 수급이 해외에서 지금 전혀 안 되고 있고 뉴질랜드 인구가 지금 줄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서 지금 아무래도 고용 문제, 채용이 지금 많이 안 되다 보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코로나, 지난 2년간의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많은 매장을 추가로 오픈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 더욱더 고용적인 문제, 특히 인력 채용 문제, 맨파워 문제가 가장 저희에게는 어려운 숙제가 앞으로도 될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오픈한 기준으로서는 19개고요. 직영점이 13개고, 프랜차이즈가 6개인데, 저희가 두 개의 프랜차이즈 브랜치가 하나는 다가오는 11월에 오픈을 하고, 실버데일에, 오클랜드 실버데일에 오픈을 하고, 또 다른 프랜차이즈는 내년 2월에 크라이스트처치 지점에 한개더 오픈을 하게 돼서, 두 브랜치를 포함하면 총 21개 브랜치고 직영점 13군데, 프랜차이즈가 총 8군데가 됩니다. 주 오클랜드 분권은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아카데미 시네마에서 제11회 한국 영화제를 개최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최근 주요 국제 영화제를 휩쓸었던 3개 작품을 비롯해 다양한 장르에 걸쳐 모두 6개 한국 영화를 상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2022년 칸 영화제 감독상에 빛나는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은 10월 말 뉴질랜드에 개봉에 앞서 이번 영화제에서 선보이게 됩니다. 영화 헤어질 결심은 시나리오의 독창성과 박찬욱 감독 특유의 세련된 영상미와 정교한 연출로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번 영화제는 아카데미 시네마에서 무료로 예매할 수 있고 온라인 예매가 가능합니다. 타우포의 화산 경보 수준이 1단계로 높아졌습니다. 지진 관측 기관인 지오넷이 경보를 1단계로 격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타우포에서 화산 활동이 시작된 것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타우포는 지난 150년 동안 17번의 폭발 징후가 나타난 바 있습니다. 타우포 화산은 지난 1800년 동안 폭발하지 않았고 마지막 분화는 서기 232년 전후 10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GNS 사이언스는 화산 경보 1단계는 가벼운 불안한 상태를 뜻하는데 화산 경보 시스템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경보라고 밝혔습니다.
G.O.net은 9월 10일에 발생한 규모 4.2의 지진을 포함해 5월 초부터 타우포 호수 아래에서 거의 700건에 달하는 소규모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규제가 풀리면서 모든 것이 정상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만 가업계에서는 일손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노동력 부족 상황은 어떤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들어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챗필드앤컴퍼니의 서준열 회계사입니다. 다들 예상을 하는 거는 이 국경이 개방이 되더라도 10월, 올, 11월부터 관광객이 오더라도 예년에 비해서 턱없이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완전히 예전과 같이 회복이 되려고 그러면은 한 1년 정도가 더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래서 여행업에 계신 분들이 코로나 전으로 뉴질랜드 관광업이 활성화되는 거는 실질적으로 올해 10월 성수기가 아니라 내년 10월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존에 그 종사했던 분들이나 또 사람을 미리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워크앤인컴에 가서 사람들을 소개를 받아서 전화를 해보면 10명을 전화를 하면은 전화 연결되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 인터뷰를 오겠다고 10명이 약속을 했으면은 실제로 인터뷰 오는 사람이 한 명도 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비율이. 뉴질랜드 그러니까 이미지가 한국에서 요즘은 어떤 이미지로 비치고 있는지 아직도 뭐 이렇게 가고 싶고 선호하는 지역인지 아니면은 뭐 이제 뭐 호주나 뭐 캐나다에 비해서 뭐 잊혀진 지역인지 그건 뭐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 아직까지도 뉴질랜드에 대한 이미지는 한국에서 나쁘지 않은 걸로 저도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올해 뉴질랜드 지방선거는 지난 16일에 시작돼 10월 8일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을 한 사람에게는 우편으로 투표용지와 안내서가 발송됐는데 지역사회를 위해 성실하게 일할 사람을 찾아 기표한 다음 동봉된 반송봉투에 넣어 오는 10월 8일 정오 이전까지 반송해야 합니다.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사람들은 각종 공공요금을 결정하고 도시계획을 감독하며 쓰레기 수거와 공원, 도서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뉴질랜드에서는 모든 지방의회 선거가 우편 투표로 실시되는데 배달된 투표용지에 기표한 다음 10월 8일 정오 이전에 반송해야 합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세상을 떠나자 뉴질랜드가 공화국이 돼야 한다는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를 놓고 마오리 지도자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마오리당의 공동대표인 라우이리 와이티티는 영국의 왕이 뉴질랜드 국가원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와이탕이 조약에 따라 뉴질랜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마오리들은 원래 와이탕이 조약 파트너인 영국 왕실과의 관계 변화가 마오리들의 권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뉴질랜드가 공화국이 된다면 와이탕이 조약이 보호될 것이라는 법적 또는 헌법적 확실성은 없는 상황입니다. 뉴질랜드 방위군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솔로몬 제도에서 나란히 싸웠던 동맹국들과 함께 피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방위군은 엑서사이즈 카트휠이라고 하는 이 군사훈련은 피지,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영국군이 협력해 군사행동을 비롯해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군지휘관은 훈련을 통해 친숙함과 신뢰관계를 갖는 것이 이러한 군사훈련의 기본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태평양 지역은 기후변화가 큰 이슈가 되고 있지만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도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립수질대기연구소 리와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이번 여름이 사상 최대로 더울 것으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뉴질랜드는 예년보다 많은 비가 내렸고 지구 반대편인 북반구는 심각한 무더위를 보냈습니다. 뉴질랜드의 경우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공기를 데워주어 사상 최대의 무더운 여름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